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황장군의 카 스토리텔링. 오늘은 BMW 5시리즈 523i 코드 넘버 239 차량을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봄을 알리는 봄비겠죠. 약간 주행 시승에 있어가지고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악조건 속에서 주행 테스트를 하는 게 그게 더 이 차의 본연의 그 능력 같은 걸 제가 테스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주행 테스트를 할 건데, 주행 테스트에 앞서가지고 익스테리어 그리고 인테리어 그리고 30초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즉 CF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자, BMW 523i 239 익스테리어 외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BMW 라디에이터 그릴, 키드니 그릴이죠. 키드니 그릴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차는 원래 BMW 생산 라인에는 없는 주문 생산한 칼라입니다. 뉴욕의 택시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학원 차량이라든가 어린이집 차량 그런 색깔이 아니고요. 람보르기니 차량에 사용되는 노란색, 그것과 같은 색상이에요. 처음에 이 차를 처음 주문해서 1인 신조차로서 이렇게 탈 때 처음에 색상 칼라를 주문 생산 한 겁니다. 자, 다시 옆면으로 와가지고요. 이 차는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딱 한 개 있는 칼라입니다. 이 칼라를 가지고 있는 차는 전국에 BMW 중에선 이 차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BMW 523i 239 익스테리어 외관 보셨습니다. 자, 그럼 실내 인테리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BMW 523i 239 실내 인테리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레그룸부터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밑으로 내려서 제가 178cm에 85kg인데 제 엄지손가락이 두 개 정도. 참고로 앞에 좌석은 굉장히 지금 여유있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달려가서 고급 세단에만 있는 이런 커튼이 있고요. 근데 보통 여기에는 커튼이 있는데 이렇게 뒤에까지 커튼이 있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에까지도 커튼이 있습니다. 자, 헤드룸, 숄더룸, 레그룸 다 충분하고요. 이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들은 3 스포크 방식이 아닌 4 스포크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조작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센터 페시아를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런 실내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자, 각종 조작 패널도 보시고요. 그리고 기아 로봇도 한번 보시고. 자, 지금까지 BMW 523i 239 실내 인테리어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30초 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CF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CF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스테리어와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30초 미야기역 할 수 있는 광고 CF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오고 있는 날이긴 하지만 이 봄비를 한번 뚫고서 지금부터 시승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안전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안전벨트 했고요. 자, 비가 오고 있으니까 앞에 이제 어느 정도 시야를 확보하고 지금부터 안전하게 D버튼에 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BMW 5시리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이전에 일단 오늘 하고 있는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BMW 같은 경우는 4세대입니다. 4세대고 그리고 이 4세대의 BMW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 탄생을 했습니다. 물론 그 투어링 차량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이렇게 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4세대는 5시리즈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성공적인 그 차량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적용적인 BMW의 스타일을 이렇게 완성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4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출시년도 다음 해인 다음 해인 1996년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1996년도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세대와 4세대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은 앞에 라제타 그릴이 3세대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4세대 같은 경우는 라제타 그릴과 이 본네트가 이제 일체형이죠. 일체형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BMW 5시리즈 같은 경우는 BMW 차량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그리고 가장 많은 판매량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죠. 지금 현재의 BMW 520D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강남택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BMW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판매량이 급감해서 그렇지 지금은 벤츠 E클래스에게 그 1등의 자리를 이렇게 내주긴 했어도 그래도 가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BMW 지금 오늘 시승을 하고 있는 차량 그 523i 같은 경우는요. 얘가 523i이긴 해도 사람들이 523i니까 2300cc일 거다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2494cc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써 있는 그 넘버하고 코드 넘버하고는 좀 틀리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직렬 6기통 엔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두 종류인데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2926cc 디젤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BMW X5 있잖아요. X5. BMW X5가 바로 그 X5의 코드명은 253인데 253이 제가 오늘 시승하는 239, 이 239 차량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SUV 모델입니다. 자, 제가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 오늘은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면이 많이 젖어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전운전을 통해서 시승을 할까 합니다. 계속 BMW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승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마력은 170마력입니다. 마력은 170마력이고요. 그리고 토크는 25토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연비는 8.2km, 말 그대로 리터당 8.2km를 이렇게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까 제가 어떤 익스테리어, 즉 외관을 이렇게 보여드릴 때,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한 대 있는 말 그대로 노란색 컬러의 차량이고요. 근데 그 컬러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 택시 차량의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각종 학원이라든가 뭐 유치원, 어린이집 그런 차량과는 그런 색깔은 좀 다릅니다. 굉장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람보르기니의 그 차량 색깔을 이렇게 도색을 한 거고 BMW 자체 내에서 이게 노란색 차량이 생산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주문 생산을 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선 유일하게 한 대 있는 노란색 BMW 523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의 신차 가격은
처음 출시됐을 때 신차 가격은 6,27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륜입니다. 후륜이고 직렬 6기통 엔진을 쓰고 있고요. 아,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앞에 시야 확보가 참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BMW의 어떤 주행 성능 같은 거를 더 많이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잠시 후에 이 빗길에서의 원래는 트랙에서 라바콘이라든가 그런 걸 놓고 해야 되는 슬라람 테스트긴 하지만 제가 한번 핸들 조향력 테스트도 한번 해볼 거고요. 또한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브레이크 성능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이 BMW 239 523i의 성능을 한번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 빨간불 신호여가지고 제가 이 신호가 바뀐 다음에 한번 뛰쳐나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왼쪽과 오른쪽에 차가 없는 걸 보고 제가 슬라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체를 지금 빗길에서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보십니까? 방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안전벨트를 하긴 했지만 어떤 차체의 조향 능력, 복원 능력은 참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일단 BMW면 벤츠에 이어가지고 독일 3사, 즉 벤츠나 BMW, 아우디 이 3형제 중에 그래도 둘째, 그래도 나름대로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그 조향력 테스트는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제 급브레이크 한번 밟아볼 건데 제가 한번 어느 정도 속도를 물론 규정 속도 이내에서 올리다가 특히 오늘은 빗길입니다. 굉장히 노면이 많이 젖어 있는데 안전하게 뒤에 오는 차들이 없음을 한번 확인하고 이럴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야죠. 뒤에 오는 차가 잘못하면 저를 박을 수가 있으니까 비상 깜빡이를 켜고 제가 한번 급브레이크를 밟아보겠습니다. 자, 급브레이크! 네, 방금 보셨나요? 네, 지금 노면이 굉장히 젖어있고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데도 방금 제동 거리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역시 BMW 5시리즈 523i 브레이크 성능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가면서 과속 방지턱이 연달아 좀 있는 그런 길인데 굉장히 서스펜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악조건 속이긴 해도 이런 악조건이기 때문에 더 이 차량의 시승기 즉 리뷰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사실 너무나도 화창하고 그리고 정말 날씨가 좋은 이런 봄날 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비가 오고 도리어 한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악조건일수록 더 테스트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BMW의 여러분들 그 마크 있잖아요. 우리가 BMW사의 그 로고 그 마크가 여러분들 어떤 걸 형상화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그 BMW의 그 로고는 우리가 그 항공기 세계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그 시대 때 썼던 프로펠러 항공기에 앞에 이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그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독일 3사들이 다들 사실 전범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2차 세계대전 때 물론 히틀러의 명령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은 보통 이렇게 군수물자 뭐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뭐 탱크라든가 아니면 뭐 군용 트럭이 됐던 그런 것들을 다 생산하던 회사들이기 때문에 다들 그런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BMW 5시리즈 523i 이렇게 시승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지금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은 악조건 속이긴 해도 여러분들께 그래도 BMW 523i의 어떤 차를 여러분들께 설명도 드리고 나름대로 이 차의 역사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또 스펙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여전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직업적인 자동차 유튜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직업적인 전문 자동차 리뷰어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일반인 시선에서 일상이 바쁘시고 회사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든가 가정이 바쁘셔가지고 직접 시승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승을 제가 대신해서 일반인 시점에서
이 시승기를 올리는 거고요. 역시 이 시승기는 항상 새 차, 신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중고차, 즉 어떤 올드카나 클래식카도 이렇게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신차만 하지 않고 클래식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올드카도 이렇게 리뷰를 해서 올리는 시간을 가지겠다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시승 주행을 이제 슬슬 마무리할 거고요. 자, 일단 오늘 제가 BMW 523i를 이렇게 시승을 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명불허전입니다. 말 그대로 BMW 독일 3사의 둘째죠. 정말 일단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말씀으로 저의 어떤 평가를 대신할까 합니다. 가장 많이 팔린 차가 그만큼 좋은 겁니다. BMW 화재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판매량이 급감하긴 했지만 사실 대한민국 누가 뭐래도 외제차 중에 솔직히 가장 많이 팔렸던 차는 벤츠 E클래스를 제외하면 BMW 5시리즈가 가장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가장 많이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시장의 기본적인 그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BMW 523i 시승 어느 정도 이제 마치려고 하고요. 여기 계신 저희 채널을 봐주고 계신 수많은 저희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긴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무엇보다 저희 영상 좀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좋아요, 엄지척도 항상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냉정한 평가는 제가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차로 찾아뵐 거고요. 물론 앞으로는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라든가 아니면 올드카, 클래식카로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각별하게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번에 다시 뵙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